내가 겉에만 잘라놓으면 안에서 자르는 거 형님이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쉽지, 이거 다치니까.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전지가위와 연장봉 요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뷰왕 달람입니다. 드디어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추운 겨울을 깨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좀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1월, 12월 달에 전지를 다 끝냈거든요. 근데 보통 초겨울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봄에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초봄에 또 많이들 전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지 시즌에 맞물려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전지가위 그리고 연장봉 세트까지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오늘 현장에서 한번 저희가 직접 전지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여기 10년 된 자두나무 요거 전지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쪽에 진행하고 저 위에는 손이 안 닿잖아요. 오늘 그거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전지를 진행할 때는 요거를 분리를 하세요. 다시 그죠?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다시 분리를 해서 자 이렇게 분리해서 연장봉 내려놓으시고 요것만 딱 끼워서 켜시고 됐죠? 그것들 잘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한 대에 너무 많이 있죠. 그냥 보기에도 이러면 이제 굵은 놈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짧게 잘라주는 거야. 그죠? 새벽에 강한 애들만 두 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에 강한 애들만 서로 거그치지 않게 그리고 굵은 애들도 자른 애들도 한 번 더 잘라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마디 중간에 곁가지로 나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잘라서 버리면 돼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뭐 많이 연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다 알이 작게 열고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손에 닿는 데는 다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작업하시냐,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다리 갖다 놓고 작업한다고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사다리 옮겨서 작업하고 또 저쪽으로 사다리 놓고 작업하고 이게 나무가 한 두 그루, 세 그루까지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5그루, 10그루, 20그루 하잖아요. 못합니다. 절대로 힘들어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 손에 닿는 부분들을 다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쪽에 다 작업 끝났으면 이걸 분리하세요. 다시 그다음에 여기다 배터리를 끼우고 자 그리고 여기도 딱 끼우시고 그 다음에 레버를 탁탁 들리죠? 자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나 잘 안 보이는데 하면 이렇게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럼 잘 보이죠? 이렇게 내가 자르려고 하는 거 잘 보이죠? 자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편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날이 잘 보이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아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보안경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약간 나는 좀 이런 게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가깝지만 1차 연장봉을 늘리세요. 그리고 나서 멀리서 작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멀리서. 이렇게. 그러면 가지가 떨어져도 나한테 안 오겠죠, 잘.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완전히 다 잘라버려 주시고. 살릴 것들만 이렇게 큰 것도 문제 없이 으쌰 오유 좋다 으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깔끔하게 작업이 됐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면서 일단 1단만 연장을 했거든요 1단만 연장하면 2m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연장하면 예 무려 3m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작가님 한번 잡아주세요 영상이 잘 담기지도 않죠 너무 높아서 그죠 이렇게 3m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촥, 촥, 촥 이렇게 보관할 때 아니면 이동할 때는 이 포터 뒤에 적재함 있죠? 적재함 안에 이 상태로 딱 들어갑니다. 아 이게
가시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셨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연장공 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라봅시다. 오, 엄청 두껍네. 오케이, 굿. 이거 엄나무 약재 아닌가? 엄나무 약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시 이거 해갖고 우려서 백숙 같은 데 넣어 먹잖아. 야, 이런 엄나무는 생각도 못했네. 우리 높은 것만 생각했지. 이런 거 자를 때 오히려 연장공이 필요하네. 위험하네. 옳차, 오케이. 이렇게 조각 내놓으면 나중에 정리만 하면 되니까. 안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그네다 말리면은. 아, 이제 약재로 쓰시려고. 아, 이럴 때도 전지가 있으면 좋겠네. 네. 말르면은. 오케이. 그쵸, 이거 아니면 뭐 작두나 이런 걸로 잘라야 되니까 또. 네, 저희가 저 위험한 엄나무를 잘라 드렸거든요. 네, 요것도 해다. 일이 좀 늘어나는데. 아무튼 요것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비포 한번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빛을 못 봐서 나중에 다 걸그치거든? 딱 잘라줘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날이 온 연장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전지하실 때 이렇게 세트로 구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온을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나리온이 좋은 점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국내 무상 AS입니다. 무상 AS가 1년이 돼요. 다른 중국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고장나면 끝이거나 아니면 그냥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나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S를 무상으로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나리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과 더불어 제품 구매할 때마다 5%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사지 마시고 네이버에 나리온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5% 할인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시고, 저희 국내 브랜드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브랜드가 더 잘 돼야 가성비 있는 전동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참, 그리고 저희 이벤트 아시죠? 고정 댓글에 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에다가 작성하신 다음에 응모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요 전지가위와 연장봉 풀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달그닥TV는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모하셨을 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모하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댓글을 안 달았다, 그럼 안 됩니다. 응모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응모했습니다. 아니면 뭐 나리온 전지가위 너무 써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전지가위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달그닥TV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